자, 드라이브 트루 리액션. 예. 자, 오늘의 드라이브 트루 리액션은 진짜 트루 리액션입니다. 네. 자, 짜잔. 자, 블랙홀 트리뷰트. 블랙홀 트리뷰트. 예, 티셔츠도 오늘 왔어요. 예. 예. 그 한국 메탈의 진짜 그냥 살아있는 유기체라 그래야 될까요? 예. 30년 동안 쉬지도 않고 그쵸. 활동을 하신 블랙홀의 트리뷰트 앨범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 펀딩해서 진행한 거죠? 네, 예, 그렇죠. 예. 여기 뒤에 예. 보시면은 이제 제작이 이제 유니언 스틸 공연 제작도 많이 하시는 예, 유니언 스틸에서 제작을 해주셨고 수록곡이 야간 비행, 블랙홀 락앤롤, 아이야, 이상을 향하여, 노을, 자 락킷, 밀랍인형, 겨울플립, 야간비행, 그 다음에 깊은 밤의 서정곡까지 예. 자 이제 CD도 뜯지 않고 이렇게 그 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언박싱을 하면서 이걸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 가져왔습니다. 그래. 자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드라이브 트루는 블랙홀 헌정 앨범 트리뷰트입니다. 아 제목을 안 소개해줬군요. 리 인카운터 더 미라클. 미라클. 예. 기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자. 예. 자, 됐습니다. 아, 됐냐? 보이는 데서 뜯어? 보이는 데서. 자. 자. 오케이. 자, 또 CD 또 오랜만에 만져봅니다. 저. 오, 씨! 아, 이제.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네. 자. 이뻐요. 아, 이뻐요. 자, 여기 안에는 이제 속지가 이렇게 이제 참여한 밴드. 보여줘. 이렇게. 야간 비행의 메서드. 그 다음에 이제, 브레콜 락앤롤의 랜덤체 오브 펄른. 자, 아이아를 부른 언체인드. 그 다음에 이상을 향하여 바셀린. 자, ABTV가 노을을 부르셨고요. 우리 맵나기, 락킷. 자, 다크미러 오브 트레지드가 밀랍인형. 네, 그리고 어비스가 겨울 플립. 파기 야간 비행. 예. 자, 야간 비행이 두 팀이 불렀어요. 그렇죠? 메서드하고 팍하고 다 그거 한다고 그랬을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들을 곡은 좀 마지막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깊은 밤의 서정곡을 할 건데. 내가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지. 야, 이거는 노래방 용이죠. 내가 솔직히 엄청 불렀어. 아, 지금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참여하신 분이, 기타의 메서드의 김재하, 그 다음에 바셀린의 이기훈의 베이스, 그 다음에 랜넌 조북벌은 이종현 드럼, 어쿠스틱 기타의 다크미러 오브 트레지디, 세니트. 자,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은 그 엠뉴마 다크미러 오브 트레지디. 자, 그리고 보컬이 이제 다 참여를 하시죠. ABTV 박근홍, 어비스의 이준호, 레이첼 마더구스 라는 팀의 김성훈 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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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김경호. 김경호. 우리 메서드의 우종서. 아. 그리고 기타 솔로가 또 이제 우리 마치 스타스처럼 기타 솔로가 쭉 나옵니다. 여러 기타리스트가. 네. 원작자인 블랙홀의 주상균님. 네. 네. 그리고 ABTV 황린. 아, 황린. 네. 메서드 김재하. 바셀린 손동우. 어비스의 백종인. 맵락의 김민수. 가시. 저, 다크미로 오브 트레지드의 가시. 램넘치 오브 폴른의 김승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뭐 펀딩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참여를 해서 형님도 이제 나도 CD를 얻고 이게 이 저것도 했지만은 여기 명단이 있어요. 펀딩한 명단도 이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보이면은 네. 백스테이지 미연, 가족들 미연, 뭐 선서와 아빠 그 다음에 백스테이지 데이비드 윤 백스테이지 락도 백스테이지 요한 크라우저 이세 백스테이지 존자 뭐 네. 등등 우리 식구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백스테이지 안 붙였는데 여기 아시는 백스테이지 식구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이름을 내가 쭉 읽어봤는데 네 맞아요. 네. 자, 뭐 어차피 락 메탈 듣는 분들은 뭐 한마음 한뜻인 것 같으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들어볼게요. CD를 듣고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익숙한 인트로가 나오네요. 그렇지. 아, 참! 우리 그냥 무작정 안 빨 거예요. 한국 밴드라고. 그쵸. 정확하게 리액션 할 거예요. 아, 이걸 많이 들어봤지.
또 그러네. 떨어졌어요. 네. 아이고, 또 이렇게 장하게 또 시작하네, 또. 아, 이게 락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여서 그런지, 뭔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묵직합니다. 조금 더 시작을 더 장하게 시작을 했어. 누구야, 이거 누구? 아, 예, ABTV입니다. 아, 그치, 그치. ABTV.
막 한 진짜 한 세네 대가 한 다 같이 하는 그런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 어. 가지고 이제 약 한 9분 정도 9분? 예, 트랙 시간이 러닝 타임이 네, 9분 정도 됐는데 네, 네. 일단은 이 뭐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노래방에서도 듣고 라디오에서도 많이 듣고 했었던 이제 깊은 밤의 서정곡이 사실 90년대 초반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 90년인가 89년인가 막 약간 그때쯤에 뭐 좋은 곡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녹음 기술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녹음 상태가 좀 저열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조악했죠. 네, 좀 현대적으로 이게 사운드도 이제 잘 돼가지고 듣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었었고 네. 또 거기다가 익숙한 멜로디와 이런 것들이 또 퀄리티 있는 사운드로 듣는 거에 일단 플러스 1점 가고요. 네. 네. 한국 메탈을 뭐 솔직히 말하지만 막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걸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보컬이 어떻고 기타가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깜냥도 안 되고. 아 그럼요. 하지만 계속 그 이제 기타 솔로의 이제 그 메들리가 조금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제 말은 그냥 새겨 듣지 말고 오케이. 조금은 그 한 세네 대가 이렇게 한번 확 해가지고 이게 한번 확 휘몰아치는 그런 구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평으로는 아주 좋았고요. 4만원 경유요? 4만원이요. 예. 기름 들어왔습니다. 예. 예, 기름 들어왔어요. 자, 넣으면서 또 형님은 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는 곡을 이게 왜 조금 이렇게 대서사적으로 늘리잖아 보통. 근데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네.
이게 뭐지? 너무 억지스럽지 않게 잘 늘렸다. 어, 과하지 않았어요. 과하지 않았다. 아, 예, 예. 그 부분이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예. 저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이제 오버하는 순간 또 알거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알거든. 근데 예.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예. 그리고 우리 락도가 얘기한 것 같이 그 사운드의 퀄리티가 그치. 아,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우리는 솔직히 쌍팔 그 앨범만 듣고 한국 음악을 들으면은 이게 뭐 생각을 안 했잖아. 네. 참 많이 발전했는데 왜 하필이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락은 죽었는가? 이렇게 좋은 시절에 하필이면. 아이고 뭐 그런 소리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좋은 시절에. 이 좋은 시절에. 네. 있는데. 이제는 이제 옛날 우리가 해외 음반 듣던 그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예. 우리가 얘기했었던 예. 한국 메탈이 구리다 구리다 했었던 그 시점에는 이런 녹음 상태랑 녹음 퀄리티가 이랬으면 게임이 달랐지. 근데 내가 저 우리 옛날에 한국 메탈 학개론 할 때 우리 헤비 예. 조일동님도 오셔서 같이 했지만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조악해서 비교가 안 돼요. 뭐 기타리스트의 실력이나 보컬리스트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렇지. 잘하는지를 몰랐거든. 슬픈 얘기예요, 진짜. 네. 이제 치부를 받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퀄리티 끌어놨는데. 놨는데 좀 아쉽네요. 이걸 들으면서 제가 아까 계속 운전을 신경 쓰면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네. 아쉬워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뭐 우리도 그런 마음에서 이제 펀딩도 한 거고. 나머지 펀딩 해주신 많은 그 다 고마우신 분들이 다 그런 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또 안타까운 거는 이 펀딩 해주신 분들 중에서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 젊은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미담 형식으로 좀 퍼져가지고 또 뭐 다른 미디어에서도 좀 다뤄주고 이게 정신 못 차린 미디어가 그냥 언론 때 이게 미디어의 잘못도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것도 크다. 그죠? 그게 락도도 옛날에 한번 짚어줬는데 몰라서 이걸 다룰 수도 없는 거야. 네. 아예 모른다니까 이런 세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그 감성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PD에 있고 뭐 응? 자리에도 있고 그래야지만 네. 이걸 끄집어 내올 수가 있는데 네. 생각을 한번 해봐. 저기 저 K-POP 스타 그런 거 듣고 자란 애들이 입사를 해서 그치. 걔네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겠냐고. 감성이 없어. 아예 모르는 거야. 아예 모르는 거야, 이제. 세대가. 음악을 몰라. 이렇게 비판도 못 하는 거야. 걔네들 아예 그냥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음악 구려. 걔네는 그런 말도 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네. 아예 모르니까. 뭐, 암튼, 요런. 뭐, 항상 우리는 씁쓸한 얘기를 뒤로 남기긴 하지만. 그래서 백스테이지 유튜브를 봐야 된다. 네.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가, 우리가 리액션은 이게 뜯자마자 깊은 박의 서정곡을 하긴 했지만. 뭐 우리 뭐 메서드, ABTV, 어비스 등 여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이 소중한 음악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길었다 이거는 드라이브 들어가. 오늘 여기까지. 길었어. 안녕.